나보 있어. 예. 와,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형님, 이거 좋다. 어, 이쁘다 이것도. 이게 좋다. 오, 느낌 다르다. 이렇게 입을 수도 이쁘다 또. 아, 이제 돼. 좀 돼. 네. 돼, 돼? 어, 진짜? 마요 났어. 진짜요? 아니, 지금 어. 지금 손 딱 넣고 있는 것도 네. 진짜요? 폼 좋아요. 진짜요? 예, 네, 폼 좋아요. 아. 나는 사실 안에 있는 거 한번 해볼 수 있나? 이거? 이거. 네. 이런 거 참 좋아해요, 저도. 이런 느낌. 잠깐만. 아, 그래요? 네, 이런 느낌 좋아합니다. 또 맞는 스카프, 하나밖에 없는 스카프도 있다. 야. 어? 어, 좋아. 이거를 야, 이쁘다. 다 네 개를 붙인 거거든요. 근데 컬러를 내가 톤을 다 맞췄어요. 좀 이게 그래. 어울리는 컬러로. 이쁘네. 똑같은 게 없지? 없지, 없지. 어, 이쁘다. 두 개를 해봐야지. 어, 오케이. 이렇게. 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넥타이 매듯이. 오, 빠르네. 저 뭐 이렇게 툭 해서 페피라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입고 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살짝 나오도 이쁘더라고. 어, 예, 예를 들면 아. 뭐 요런 뭐 접근성. 이거는 오랜만에 정남 씨 본다고 생각했을 때 아, 네. 그래도 약간 되게 설레였던 게 옷을 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예전과는 좀 다른 몸으로 보는 네. 거니까 네. 마지막이 필름 끊겼을 때가 마지막이지 내가. 어. 배정남의 마지막 모습이 야, 한 잔 더 여기서 아~ 오늘 1년 만에 본 거야. 이 필름 끊겼어요. 지기 싫어가지고 먹다가 필름이 끊기더라고요. 야, 야 근데 여기다 또 입어? 이거 되게 이쁘겠다. 오케이. 크림톤에다가 너무 이쁘겠다. 일단 어, 크림톤에다가 그게 귀엽죠? 어, 귀여워. 이게 사실 배정남의 특기 중에 하나가 막 꾸민 것 같지 않은데 어? 뭐지? 이런 걸 주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있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봅시다. 빈티지 그거. 아, 이쁘다. 어, 이거 이쁘다. 이게 어. 이거 하나? 라피아 봐. 아니. 아, 여기 맞네. 핏이 되게 이뻐요.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아, 따만으로. 안녕하세요. 야, 이거 이쁘다. 왜냐면 약간 가까이서 보면 약간 골드빛이 돌아요. 진짜. 야, 이제 포인트를 하네. 나는 몬산도 그냥 블랙 할 줄 알았는데 골드빛을 캐치를 했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정남 씨가 인정해 주니 좋네. 아, 내가 사실 오면서 또 지기 싫어가지고 좀 좋은 거 거치고 왔는데 그런 내 자신을 좀 반성해. 아, 난 없잖아. 어, 인정하잖아. 아. 뭐야? 봐봐. 가게 돌려. 오야. 그렇죠. 다시. 아니. 아니라 얘. 어. 빈티지인데. 야. 뒤에 봐봐. 허리 봐. 봐봐 뒤에. 보이나 이거. 뒤에 이거. 아, 어, 이 디테일이 있구나. 이 디테일이 참 좋아. 오야, 좋다. 자켓이 여기 많네. 어, 내가 살짝 빠졌어. 오늘 너무 다 이쁘다. 한번 보십시다. 오늘 내가 위로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 야, 힘들었어, 제가? 그니까 왔던 손님 중에 단어 중에 네. 위로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위로 온 것 같아요. 왜냐면 헐벗은 저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근데 그게 나와 어울리니까 배 사장님이 굉장히 좀 많이 어,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좀 위로해 준 게 아닌가. 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 흔들리고. 눈이 흔들린다는 거는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이쁘다 이것도. 왜 다 이쁜 것만 준비했어? 이거 봐봐. 아, 깐깐이. 귀엽다. 딱 햄이 좋아할 느낌이야, 이게. 어어. 이렇게 한번 입어봅시다. 오케이. 아, 좋다. 어, 귀엽네, 이거는 이렇게. 햄은 이런 거를 되게 귀염상으로 가야 돼. 야 남친 룩. 진짜, 형님. 미술관 데이트 룩. 오케이. 아, 미술관 좋다. 어. 저 가긴 가야 돼, 요즘에. 너무 안 갔어. 가긴 가요? 아니요, 안 갑니다. 나갈게요. 예. 어우, 따뜻하다, 옷이. 아. 옷이 너무 좋아. 귀여워. 옷이 너무 좋아. 아, 이거 귀엽다, 이게 보니까. 진짜 귀엽다. 형님, 괜찮아요, 이게. 아, 내가 좋아하는 핏이야. 헤네비지요? 어, 너무 편하다. 깔깔이도 다 포인트가 있잖아. 핏된 거보다는 좀 크게 입을 것 같아. 그렇지. 그냥 이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귀엽다. 동네 가는 거나 뭐 좀 편하게. 어? 나중에 여친 데이트할 때 너무 꾸민 거보다는 이제 좀 더 그냥 이렇게 아 어, 이렇게 추워 와가지고 이렇게 딱 와가지고 어 왔어? 이 좋네. 어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으면 돼? 좋다. 진짜? 아 상황극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진짜. 네, 많이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이거 한번 입읍시다. 날씨가 많이 춥나? 그렇게까지 안 추운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다음 주도 영하 또 10m 떨어져요. 아, 그래? 요거 진짜 남친도 귀엽다. 귀염을 하겠네. 되게 귀엽다. 어. 그래? 좀 귀여워할 것 같아? 귀여워. 나도 머리 너처럼 길러볼까? 아니
아니 가지 마. 최신라. 어. 가지 마. 그래. 어. 벌써 되게 힘내. 벌써 되게 힘내. 이제 어느 정도로 왔어? 배정만 따라갔네. 그만 됐지 뭐 페이핀데. 아 진짜? 예. 요선 또 이게 이것도 예쁘겠네. 어 이거 어, 이거 좋네. 잘 어울리네 그런 게. 가서 벗고. 아 이게 아 이 작품이구나. 진주 귀걸이를 했네. 어. 어 야. 이 톤이 이쁘다 형이 이 색이 형이 입으니까 마르셀라 같다. 아 진짜? 아 진짜 뭐야? 야 근데 여기다 이것도 이쁘겠다. 느낌이 확실히 이런 옷을 입고 하니까 어 야 좋다 이거. 진짜 많이 입으시겠지. 나는 이거는 이거? 이거는 삽니다. 나 이거는 개시. 진짜 진짜. 근데 이 색깔도 지금 이쁘다. 어 이거는 어 이거 좋다. 바지가 형이 괜찮아 이게. 형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내가 좋아하는 핏이야. 약간 이런 거 좋아해. 약간 네.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보여지는 너무 좋아합니다. 느낌. 그래서 내가 그만 위주로 뽑아놨어. 확실히 나를 아니까. 아 고맙네. 사실은 저 바지를 사고 싶은데 리바이 청바지 두 개를 붙여서 만든 거예요 이거. 저 바지는 안 팔 거잖아요 정말 씨. 안 팔죠. 뭐 대답을 안 해줘. 오케이 오케이. 가 입읍시다 이거. 이것도? 예. 네. 저 큰 건 안 마 해. 아 있는데. 이것도 귀엽다. 제가 이런 라인을 좋아해요. 목이 짧으니까 이게 입는 사람도 확실히 보이잖아요. 이게 목이 길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세호 씨 받은 자료에 비하면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좀 약간 타이트한 걸 좀 많이. 네, 입었죠? 완전 타이트하게 입어가지고. 아우 뭐고 이거. 야 이거는 할 말 없다 진짜. 한때 인터넷에서 와.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옷한테 사과하라고. 옷한테 사과하라고 했던 거야. 얼마인데 토탈이. 와. 이거 토탈 지방식 가죽 자켓 발망 청바지 루브땡. 와. 지금 집에 이거 하나도 없어요. 잘했어.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하고. 네 다 정리했어요. 어 청바지 이거 이거 입어야지. 입읍시다 이거. 오케이. 물이 되게 예뻐요. 아 예뻐. 너무 예뻐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예쁘다 이거. 어 이쁘네 이쁘다. 어 이 바지도 너무 좋다 색깔이. 따르면 와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청바지 진짜 예쁘다. 네. 비기. 허리 딱 맞아요. 그래. 와. 아 이 바지는 무조건이다. 이 바지에 이 물 빠짐이 너무 이쁘게 빠진 것 같아서. 와, 청바지는 진짜 물 빠짐이라 피 때문에 진짜 건지기 힘들거든요. 진짜 인조가 이거 자연적으로 빠진 모싱이잖아요. 빈티지라 가지고. 아니 근데 누가 빈티지 바지 사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뭐 귀신이 붙어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무당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건조기에 돌리고 세탁하면 귀신도 그 열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맞네. 그래서 빨아입으면 된다고. 아. 그 뜨거운 건조기 돌려봐. 그 귀신이 버틸 수 있나. 그냥 아 맞네. 빈티지 사서 깨끗하게 빨아서 입으면 잘 입고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입으라고. 아, 아 청바지 임자. 근데 생각보다 토크보다는 이런 걸 많이 하는 거구나. 어 뭐. 우리는 옷을 입히는 옷 입힌 되지. 어 이 바지도 너무 좋다 색깔이. 좀 자르고 전부 입겠다. 두꺼워가지고 완전. 이거는 내가 딱 사서, 잘라야 돼. 사서 내가 알아서 커트해서 입을게. 지금 바로 잘라줘. 어 잘라주세요. 어 이 형님은 나 벗어 잘라줄게. 네. 가서 저 가서 여기서? 아니 잠깐만 여기서 벗으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여기서 안 되잖아 맞죠? 어 깜짝 놀랐어요. 네. 나 두 단만 하면 돼. 하나 둘. 자 다시 이걸 해봅시다. 어 됐어요? 예.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안 두꺼우니까 괜찮지? 어, 딱 좋아. 딱 좋다. 진짜. 저는 이 바지가 좋고요. 이 자켓은 저 패딩. 이건 안 하면 나도 갈 거야. 아니 내가 한다니까 이거. 할 거야. 어 이거 하고 이거. 네, 저는... 요거는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쁜 거 같아요. 딱 요 느낌이 제가 좀 가장 선호하는. Shine.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7만 8천 원. 아, 그래요? 아, 네네네네. 어, 딱 좋네요. 그리고 요거 저희가 서비스로. 아, 진짜요? 아, 그래도 또. 아, 싸요. 아, 서비스. 어. 네. 어? 그러면은 결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카드 되고. 카드 되고, 카드 있어요. 아, 카드 되고? 오케이, 오케이. 카드, 네. 카드로 할게요. 네. 사실은 저희 또 다른 유튜브 하잖아요. 깨춤이라고. 얼마 전에 끝났는데 우리 조세호 씨가 거기 늘 단골로 오디오 출연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되게 귀찮게 해드렸는데 늘 막 기분 좋게 받아주셔서 사실은 업계춤 팀에서 조세호 씨 오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내들이 좋네. 아 진짜요? 아 제가 목소리만 그렇게 한 건데 유현이가 맨날 전화해가지고 조씨한테 막 그 정남이 제가 한 살 형인데 용돈이라도 주고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원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왜 이래? 저 코트? 저 코트는 어머니가 예전부터 입으셨던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야 요거 안 통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어깨 어깨춤 TV에서 또 이렇게 아 진짜 오랜만에 정남이랑 패션으로 엄청 얘기하니까 재밌었네. 이거 왜 입어? 추웠어. 에이 지기 싫어서 추웠어. 에이 안 입어도 돼. 어, 나 다시 꺼내 입어? 아니 추워서. 아 추워서 입어. 알았어. 아 예 가보겠습니다. 아니 네. 갔다가 또 비 온다. 비가 많이 올게. 조심 많이 서. 갈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또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개그 욕심 장난 아니겠는데 계속 꽁트를 하더라고. 개그 출신이니까 뭘 한 번 찍어도 꽁트더라고. 아유, 안녕하세요. 뭐 차라도 한 잔 줘야지. 아유, 있지, 있지, 있지.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그래. 꽁트 맨날 하더라고요. 잠깐만, 잡아. 둘이 사이즈 진짜 비슷하네. 어, 형이랑 꽁트 한번 딱 맞힐 거야, 이게. 똑같네. 아, 재밌다. 요즘 캐주얼 이런 걸 입으면은 금지 같다고 사람들이. 형이요. 네. 아 형님 캐주얼 처음 안 하죠? 아 이거 정장이 아닌데도 네. 사람이 있어 보이는 거 오랜만이에요. 넌 누구냐 한번 해주세요. 넌 누구냐? 나 좋은 노예 김두유. 아 실패할 방식. 지금부터 제이랑도 들어갑니다.